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주 소장님, 우리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반등을 하기에는 동력이 좀 없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동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밀어내릴 만한 요소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형적인 지금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박스가 상단에서라든지 중단에서라고 한다면 좀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2600을 깨고 내려갈, 물론 이제 뭐 안 깬다라고 장담 못해도 2600을 깨고 내려갈 만한 상황들을 찾기 어렵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다 알고 있죠. 여기 이제 뭐 금리 인상, QT 다 알고 있죠. 1분기 실적 부진 다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지적적 리스크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2600을 하회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2500, 2400까지 뚫고 내려가서 고착화된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뭐 그런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가 좀 들어줘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기관들이 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2% 넘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지수가 2700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우리 지수가 여기서 지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오르지 못함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요. 삼성전자 과연 어떻게 움직여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지난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기대할 건 없었죠.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몇몇 종목들이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업체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2600선을 물론 뭐 하회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악재들이 대부분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농업 관련주 다시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좀 들썩이고 있다. 인플레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쪽은 뭐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갑자기 이란이 핵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고 뭐 사우디 쪽에서 증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약간 다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다면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철강석이라든지 뭐 석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변화하지 못하는 건 농산물이라는 것이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밀가루라든지 옥수수가 이 두 개의 나라가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30, 40% 차지해요. 그런데 이 농사 자체는 그 시기가 지난다면 농사를 1년 농사를 망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맥은 이미 망쳤고 옥수수가 이제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거 망치는 거 아니야 우려감들이 지금 옥수수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의 어떤 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다시 관련된 기업 그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동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그 농기계가 현대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시아 종묘처럼 종묘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 또 비료주들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기업들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등한 종목을 지금 당장 보시자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올랐거나 진정한 수혜주들은 아직 살아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한 주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농업 관련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동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규 소장님. 저는 뭐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삼천당제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일단 범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천당제약 낯설기도 하고 친근한 기업이죠. 여러분들 인공 눈물 저기 집어넣으시는 분들 많죠.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현재 그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꽃가루 뭐 엄청나게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들이가 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혜 인식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지금 뭐 3만 원대 중반에서 완전 바닥을 확인하고 금요일에 거래량이 좀 수반하면서 올라왔고 오늘도 아침에서부터 이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제약이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상장사들의 어떤 높은 R&D 비용들이 나타난 것들이 보고가 되는데 상장사 중에 매출 대비 R&D 비용이 가장 높은 기업이 네이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네이버가 이런 R&D 비용이 어떻게 또 변할지 지켜봐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중에 삼천당제약의 R&D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인공눈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순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가치 투자로서의 삼천당제약의 매력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뭐 추격 매수 뭐 하시라 굳이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삼천당제약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위에 화면이 좀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잘 보셨으면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 눈물 제조를 주력하고 있는 삼천당제약 관심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뭐 에너지 가격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목을 하는 게 풍력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에너지 효율이 좋든 안 좋든 원자력은 짓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한 2030년도까지 480기가와트급의 풍력 단지 조성을 좀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해상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 있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SNC 같은 경우는 미국향 타워의 수주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지금 삼각수렴에 거의 끝자락에 놓여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된다라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한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5,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 가격서부터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동국 SNC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5,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